문경 씨가 민간 출신 전문가를 6, 7급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적극 임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능력을 극대화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공직사회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임명이 요구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문경 씨의 홍보 캐릭터 랄라스타즈입니다. 오미자를 상징하는 오미, 고모선상 토끼를 상징하는 바니 등 지역을 대표하는 7마리의 캐릭터가 문경 홍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이나 농산물 마케팅, 각종 행사의 마스코트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캐릭터는 문경 씨가 임명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지난해 개발했습니다. 문경 씨는 지난 2015년 이후 해마다 두세 명씩 지금까지 소송과 전시, 무대 조명, 농업, 홍보 등 10개 분야에 15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6급이나 7급으로 임명돼 최대 10년까지 연장 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전반적인 시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관에 제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낸 아이디어들이 이제 성과가 반영되고 그 성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제 자신의 어떤 성취감도 뭐. 이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은 현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전문가는 문경중앙시장에서 배달 앱 서비스를 개발해 배달에 나섬으로써 시장 매출은 껑충 뛰었고 젊은 층이 시장을 찾도록 했습니다. 전문 매니저가 투입이 돼가지고 전통시장 발전에 엄청 많은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배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순환 보직을 골절하는 공무원 임용 제도에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등용되면서 공직사회는 전문성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행정에 접목됨으로써 직원들은 학습 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 분야와 경쟁 체제도 이루게 되어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실제 임명에는 시군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 공공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임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